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아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1년에 한 번 있었는데요. 그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대제사장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과 장소에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뵙기 전에 이 모든 사항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인데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열방과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회개를 멈춘 채로 남을 위한 중보만 하려고 하다가는 자칫 어느샌가부터는 정죄하고 판단하기만 하는 그런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진실된 회개가 그 삶 가운데 없다면, 그 회개가 멈춘다면 중보자로서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몰랐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이었죠. 제가 남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잊고 살고, 또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지 잊을 때인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잊고 살면서 저를 위하여서 제 자신이 스스로가 회개하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더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가 되려면 나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들보를 보고 회개한 후에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티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의로운 제사장이요 중보자로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에 크게 감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회개하여 그 회개한 자가 회개한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 의인의 중보와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할 때에 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회개한 그 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염소 두 마리였습니다. 한 마리에게는 한 마리는 그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또 나머지 한 마리는 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진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 또 광야로 떠나보냈습니다. 21절, 22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에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서 염소를 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 염소가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겠죠. 그러면 그 죄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염소를 진영 밖으로 광야 가운데로 떠나보내면서 아, 나의 죄도 완전히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는구나, 이것을 믿었습니다. 나의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되었구나, 믿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대속죄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염소가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나갔듯이 예수님도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차이점은 구약에서는 한 해 동안 그렇게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이런 대속죄일을 지내야 했는데요. 이것을 매년 반복해야 했습니다. 죄를 회개해도 또 죄짓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매년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자신이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 특히 그 죄를 완전히 용서받기 위하여서 이 대속죄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단번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죠. 여기서 완전히 제거된다는 말은 과거와 또 지금 현재와 또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믿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또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아기 코끼리를 아주 작을 때 사슬에 묶어서 말뚝에 매어 놓으면 그 아기 코끼리가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서 막 이리저리 발버둥 치며 안간힘을 쓰죠.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어느 날부터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아, 나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제 그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였다면 이제 자라게 되겠죠. 집채만하게 코끼리가 자라게 되었을 때에 그 어른 코끼리가 되었을 때에 코끼리가 그 사슬을 쉽게 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사슬 하나 묶어놓으면 거기에 매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슬에 묶여있던 그 코끼리의 머릿속에는 사슬은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매여 사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세뇌되었기 때문이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이 코끼리 사슬 중후군이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사슬에 매어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에 매어 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포기하고 여전히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에도 확신 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한단 말인가? 기도의 좌절을 미리부터 마음에 붙잡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또 회개한 사람은 내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상관도 없는 삶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 사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주 예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제거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된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고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정결하고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 그 자유의 복음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웃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로 서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다고 했습니다.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은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요. 우리가 6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화제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의로운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나 자신의 회개 없이 남을 판단하기만 했던 그런 교만한 죄, 정죄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저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또 십자가 앞에서 나의 마음을 아버지 들여다보고, 하나님, 남의 티만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였던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남의 잘못만 커 보이고 내 안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아버지 여전히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중보자요 아버지 이 시대 부름받은 영적인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 앞에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 아버지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모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먼저 내어드리며 하나님 속죄죄를 드리며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또한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와 주님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아버지와 남을 판단하기만 하고 하나님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아버지와 죄인된 아버지와 심정을 아버지 온전히 내어드리며 아버지 그것을 해결함 받고 죄에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으로 그 확신으로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2절 말씀에 모든 죄를 염소에게 옮기고 광야로 놓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로 십자가에 다 옮기고 떠나 보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에
모든 죄에서 이미 해방되었음을 믿게 하소서. 여전히 스스로 매여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죄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끊어야 할 죄를 반드시 오늘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주님 모든 죄가 해결함 받았음을 이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지만 저의 마음이 속아서 아버지 또한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그 죄에 여전히 묶여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죄가 이미 다 사라졌음을 하나님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또 죄의 어둠의 권세가 아버지 저에게 다가오지도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죄에 무너지는 심령이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님 그 삶이 아버지 주님 청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아버지 죄의 사슬을 하나님 우리의 목에 메고 하나님 사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복되는 죄 또 하나님 반드시 끊어야 할 죄가 아버지 죄 안에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여 끊어야 할 죄라면 반드시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다 잃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다 무너지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죄를 하나님 생각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반드시 끊고 아버지여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룩한 삶을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량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려주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아버지 주님의 의로운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는 아버지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자유와 해방의 아버지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더욱더 다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해방되어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고 확신에 있는 심령으로 아버지 능력 있는 기도로 의인의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두드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끊어야 할 죄, 아버지 해결해야 될 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회개와 해방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